맛있어. 나도 배고프다, 웅이야. 아, 얼마 만에 휴식이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레고 만드는 법, 누워서 레고를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오, 스크루지와 아이들. 오빠, 뭐해? 누워서 만들라고 오늘은. 레고를? 어. 왜? 아니 요즘 유튜브 보니까 다 이렇게 누워서 하더라고. 못 봤는데? 있어, 팝뿌리도 그렇게 하고 본격사 스튜디오님도 그렇게 하던데. 하기 싫은 거 아니지? 아니야. 힐링 레고 만들 거거든? 방해하지 말아줄래?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나 이거 레고 만들 거야, 건들지 마. 가서 일 봐. 뭐 언제까지? 다 만들어야지 이거. 다 만들어야지. 아, 왜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 가서 놀아 홍이랑. 나만의 해피타임이 필요하거든? 너 좀 발발거리지 좀 마 홍이야. 저기 가서 놀아 누나랑. 어. 홍이야 일로 올라와 있어. 아, 하지마. 아, 내 해피타임을 방해하지 말라고. 난 분명 여보랑 결혼했거든? 근데 뭔가 하나 더 딸려왔어. 왜 그랬어? 나한테 애가 있다는 말은 없었잖아. 왜 그랬어? 재밌어? 어. 재밌는데? 누워서 하는 게 더 편해? 어, 확실히. 근데 팔이 너무 아파. 아, 편하다. 하늘 보고 레고 만드는 방법은 없나? 이게 해피타임이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 확실히 이걸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 아, 겁나 편하네. 명치 부분에 얘를 대니까 확실히 한 1시간 정도는 더 누워있을 수 있겠다. 여러분, 레고를 누워서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명치 부분에 쿠션을 하나 대고 만들어 보세요. 진짜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이 명치에 피로가 없으니까 내가 좀 더 레고 조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누워서 레고를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오, 여기 있잖아. 아, 여보, 잠깐뿐인 것 같아. 명치가 아파. 여보, 배고파. 당연하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좋아. 야, 마침 당 떨어졌거든? 뭐, 근데 뭐가 있는데? 조리퐁! 헐, 결혼은 잘한 것 같아, 내가. 이야, 와, 진짜 예쁜데요? 오! 귀엽지? 도날드도 할아버지야. 도날드 빨리 만들었네? 그지? 금방 만들어버리지 또, 내가. 아니, 절반. 이렇게 남아있어. 빨리! 쉬고 있어, 여보야. 쉬는 거야? 어. 나 진짜 너무 행복하고 내 해피타임이야, 이거. 내가 할게, 줘. 응? 내가 할게. 청소기를? 어. 누워서 어떻게 돌려, 내가. 아, 할 수 있어, 줘봐. 할 수 있다고? 어. 아, 먼지 많네. 됐지? 이제 저기 가서 해. 여보, 반찬통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반찬 안 들어있는 걸로. 여러분, 그 레고 조립할 때는 반찬통을 자주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리한 조립을 할 수 있어요. 한 봉지에 한 통씩 담아서 조립하시면 좀 더 빠른 조립을 할 수 있는 꿀팁들입니다. 잘 될까? 어! 지금 벌써 하나 만들었어. 즐거워? 그럼 즐거우니까 내가 만들고 있지. 아, 홍이야, 지금 여기 오면 안 돼. 형아, 이거 조립해야 돼서. 홍이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오, 이런 방법이. 그래도 피해 안 가게. 오, 팔을. 오, 나한테 피해, 내 조립에 피해 안 가게 옆으로 비켜 다니네 애가. 와. 밟고 다니기도 하네. 자, 우리 퐁. 오, 간식? 응.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야, 우유에 말아줄 생각을 했어, 어떡해. 잘 만들었지? 귀엽다. 완전 귀엽지? 애기야? 응. 애기 우린가? 근데 이게 뭐야, 이 하얀 거? 가운데 아니지? 오! 아니지? 오, 잠깐만. 원래 이런 거야? 잠깐만. 잘못 만든 거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카메라 꺼. 아, 그치. 꼬리야. 뭐야. 이상한 생각했지? 아, 진짜. 아니 원래 그렇게 나온 줄 알았잖아. 이상했지. 일부러 귀엽지. 그랬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 여보. 응? 근데 응. 명치가 너무 아파. 소파에 올라가서 만다. 소파? 괜찮지. 어떻게 올라가? 이거 호기 계단인데? 내렸다. 아니 레그로 가지고 올라가야지. 야, 이런 거 해. 이렇게 힘들게 해. 있다고! 할 수 있어! 야! 야! 잠깐만, 야! 올라오면 나 큰일 나. 와, 올라왔어! 올라왔어! 와, 여기 진짜 편해! 우와, 진짜 편해! 와. 확실히 소파에 누워서 하니까 편하네. 누워서 레고 만들자 약간 쿠션만 계속 받쳐도 명치가 좀 조여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소파 위에 이렇게 저처럼 누워가지고 레고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뒤에 홍이 누나는 다 나와요. 출동! 아! 여보, 어? 화장실 가고 싶어. 오빠? 어. 나 요강 좀 갖다 주면 안 돼? 형이랑 누워있자. 오랜만에 형이랑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좋지. 누워서 레고 만드니까 좀 졸리는 것도 있고 너무 편해서 이 녀석도 너무 편해 보여. 후딱 만들고 형이랑 놀자잉. 거의 다 만들었어. 예쁘지? 얘가 듀이야, 듀이. 그리고 얘가 스크루지. 돈이 엄청 많은데 돈을 안 써. 완전 초구두쇠지. 휴이, 루이, 듀이가 있는데 도날드 약간 이복 사촌동생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들인 것 같아. 우와, 다 만들었다. 여보, 너무 귀엽지 않아? 얘가 휴이, 듀이, 루이, 그리고 스크루지. 약간 신호등이 생각나지 않아?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너무 귀여운데? 그치?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확실히 누워서 만드니까 편하긴 한데 허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팔꿈치가 미친 듯이 타오르는 듯이 아프고 이 가슴이 압박되니까 나 아까 조리퐁 체한 것 같거든, 여보? 잠깐, 나 지금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선생님!